쓰면 안 됩니까? 그 3초 국룰상가라서 괜찮아요. 예. 팀원들이 별 얘기, 전 다 결제서를 올려요. 사이트를 압박을 할 수 있는 압박력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사실 Z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앙다코스는 잘 파악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자, 좀 빠르게 템포 올려서 압박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파요. 램프 밀어냈어요, 일단. 설치되면 축적 화살과 정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체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로버. 그렇죠. 자, 우클릭으로 잡아내고 있는 치밥. 몰렸어요, 몰렸어요. 네. 네. 오, 근데 이거 장전 안 단상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손실. 그렇죠. 반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이 이상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프링 안 같은 경우. 사 뒤쪽 확인해 주고 있네.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예. 드론으로 정보까지 일단 파악하고 있으면 신중하게 체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커브로 드론 사인 들었거든요. 네. 세우고. 자, 이러면 커브 들어올 거 예상해야 돼요, 시크릿은. 예. 네. 설치 되고 나서 해보자. 일단은 급하게 치밥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가나요? 자, 먼 쪽을 봤었는데 삼성마트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잡았다는 거예요? 저지를 챙기긴 했는데요. 프링. 어차피 준총기가 저지라서 저지 사거리만 안 주면 되는데 거의 나와요? 삼성마트? 저쪽에서 빠르게 치밥! 치밥의 전매 테크 순풍 뒤잡기 바람 그 자체 치밥 전매 자 쇼스로 들어오는 판단인데 뒤잡혔긴 했지만 오늘 시크릿이 약간 이지선다에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네. 바로 앞상횡에서도 선택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거 B 사이트를 돌리고 있는데 눈치를 취하게 치밥이 와! 치밥! 치밥! 잡았고. 야! 프링이! 역시! 아니 이게 뭔가요? 진짜 침착하다니까요, 프링. 와! 이거 진짜 말문이 막힐 정도의 플레이인데요? 야, 이거 창문에서 비창문에서 이 일단 피스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올 때 자, 이거 잘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드론? 봤어요. 이거 빠져야 돼요. 바로 빠져야 돼요. 오픈 다운! 치밥 잡혔습니다. 메이? 자, 그 가까운 거리입니다. 시크릿이 알아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치키만 이거 잡히자 바로. 그쵸. 위치 파악됐어요. 돌아가죠. 지금 레인 어렵. 역으로. 레인 메타 깨졌어. 레인 메타 깨졌어. 메타 잡아야 돼요 이거. 네. 자, 궁극기는 좀 의미 없이 소용이 됐고요. 네. 그래서 데미지 치면서 지금 일단 3명의 선수가 A로 빼고 왔거든요. 자, 이런 피셋 바로 가야죠. 그렇죠. 자 인원이 프링. 들어옵니다. 위치 너무 좋은데요, 프링. 프링. 와, 바로 서칭. 둘까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함정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돼요. 시크릿이 뒤쪽에서 다 쓸어버리고 있는 모습이고 2대2까지 맞춰져 있는 상태. 유진이 바로 뒤쪽에서 스파이크 다운. 이건 로보가 돌 수밖에 없는 게. 네. 설 사운드를 내자마자 사냥꾼의 분노가 뛰고 있는 양 팀의 모습인데요. 기다리고 있어요. 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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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까지. 원에이에요. 원에이에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네. 내가 있을까 없을까 알아맞혀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런 사이 백업이나 들어옵니다. 치밥. 치밥 놀랐어요 지금. 시크릿이 한 명 남았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 역시 대처가 좋습니다. 1대1. 그러면 바로 교환. 와! 삼성마트. 삼성마트가 한번 해냈어요. 이거는 사실 트레드킬 교환을 위해서 앙다커스가 여러 명이서 움직였던 거였는데 네. 두 명을 잃었다. 이건 손실 많이 크죠. 그쵸. 맞습니다. 로고 입장에서 이번 라운드 못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러면 조금 천천히 들어간다면 상대가 B 사이트 백업을 갈 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마구 들어갑니다, 로버. 자, A 사이트 쪽 일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약간 있는데요. 자극체 신호기 밝고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은 바로 나오자마자. 시크릿까지 잘라냈습니다. 펠릭스 네. 7번이 램프 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스파이크 자, 근데 이러면 램프 쪽을 무조건 먹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건 앙다코스고요. 근데 같이 가면 인원이 분명해요. 자, 교환됐습니다. 네. 3대1 이쪽에 한번 램프로. 자, 이러면 지키러 왔고요. 자, 가자! 네, 분노! 피했어요. 축발 피했어요. 하나 더! 이러면은 세 번째! 역으로 유진이 침착하네요. 삼성마트를 역으로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들어가기 꺼려지죠. 그렇죠. 시크릿이 램프에 있다는 건 확정적으로 돼 있고 지진강타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갈라놓고 가나요? 그런데 레인도 잘렸습니다. 이러면 굳이 지진강타 안 써도 된다? 네.
설치를 때 할스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사실 두 명이 선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운드 나는 순간 이륙쳐 궤도의격 이제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코너로 몰렸는데요. 자 텔레포트 탄데 치밥 대기하고 있습니다. 치밥 나오면 마무리. 아! 그리고 스파이크 드랍이에요.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치밥이 지금 모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걸렸어. 근데 걸렸어. 비사이드 쪽. 자 나오면 프리게 파스로 남았어요. 파스로 남았어요. 세 명째. 물론 자, 총기가 네. 없는 피스톨 라운드 세이브 이코 라운드긴 했는데 너무 급했습니다. 네. 그냥 무작정 B사이트 쪽으로 돌진을 보여줬지만 네. 3명이나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치밥 잡겠는데요 이러면? 아, 실반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크림이 공식 끝났어요. 네 보고 있었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8-2까지 벌어지고 있는 전반전 라운드. 일단은 역시 빈곤해설의 말씀대로 좀 침착하게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는데 네 아직 네. 이거 슛 못 들어오니 또 원에 이어서 바로 앞에 오퍼 일단은 네 위치팍 하고 있는 모습이고 A사이트 쪽의 진입각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긴 한데요. 자 프링은 여전히 B사이트 목욕탕 쪽으로 나갑니다. 삼성마트는 한 명 끌어야 돼. 한 명 좋아요. 뒤쪽 잘 잡았고 오 두 명치 이러면 엄청난 이득 봤죠 이거? 그렇죠. 네. 정보만 가져간 게 키를 가져왔다? 근데 유진이 이거는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는 게 와 터치가 안 됐어요. 뒤쪽에 삼성마트 대기 중 3명 잡아내면서 결국에 8-3까지 패스 먹기 위한 움직임으로 연막을 깔아줬는데 거기를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자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이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바 하나 더 실바 기다리고 있었죠. 자 위치가 살짝 보인 것 같긴 한데 자 돌면 바로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밥이 과감하게 접근해서 끝내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뜨겁죠. 네. 하지만 한타지까지 치밥이 잡아내면서 네. 다 잡혔습니다. 선수가 일단 설치할게. 일단 설치할게. 네. 아 이러면 걸렸어요. 해야 돼요. 누구라도 해야 돼요. 해치 실패. 아 삼성마트가 다 자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바톤 터치인데요 이거. 네. 보이죠? 아 그래서 하나 데려가긴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아쉽고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9-5까지 좁혀집니다. 너무 널리 알려. 오우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치밥이 결국에 B사이트 쪽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B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제. 네. 넌 죽었어. 그 때문에 백업을 보내기 위해서 A롱 전진하고 있습니다. 역습을 쓰는 것 같은데요. 바로 빼죠. 네 역습. 오우 위험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라고. 자 이런 B사이트는 대략 알았으니까 얼른 보내야겠죠? 네. 백업이는 보내야 됩니다. 자 빠르게 와야죠. 근데 이미 치밥이 사이트 안까지 들어왔어요. 이미 베이스라인 쪽도 결과가 되고 있는 와중에 프링이 숙제를 끊어냈습니다. 네. 자 이러면 CT에서 맞물릴 수밖에 없고요. 로봇팀은 들어올 곳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설치는 됐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5-3 민원 차이가 꽤 나고 있고요. 네. 자 로봇팀은 이건 루틴카드 위해서는 무조건 기억자 라인 쪽을 들어가야 되고요. 반대로 앙다코스는 기억자만 견제를 한다면 이번 라운드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예. 자, 리테이크하는 각을 보기엔 좀 여의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들어왔습니다. 자, 치밥이 원샷 하나 더. 아, 이러면 혼자 남았어요. 외로운 싸움 결국에 아, A사이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목욕탕 쪽에서 두 명의 인원이 나오고 아, 있습니다. 램프 쪽도 정리가 되고요. 충격 화살. 야, 충격 화살. 설치는 되네요. 이거 트리플 들어온 거 몰라요. 일부러 소리 내는 거야. 유진이 일부러 나 트리플을 엮고 욕탕에 있다. 어, 근데 확인했어요? 예. 교환은 됐습니다. 램프 쪽! 한 명 남았어. 어, 이거 트랩 킬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앙다코스? 3-1. 그리고 자, 이러면 램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이퍼. 예. 아~ 실반이 마무리 11-5까지 벌어집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단달. 보이면 되거든요. 긴장 들어감을 수가 싸움! 있습니다. 시크릿이 두 명 잡아내면서 마무리가 됐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로버. 네. 베이스 라인 쪽에 혼자 있는 상태인데요. 자 총기는 먹었지만 펠릭스 혼자서 오는 좀 역부족이죠. 네. 자 이거 살리나요 이거? 마침판 큰일 납니다 로버. 이게 템포가 진짜 빠른 팀일 수밖에 없는 게 뒤 없어요. 그냥 뒤를 한 명쯤을 럴킹하거나 한번 보고 가는데 그냥 가요. 다시 가요. 치밥 배달. 치밥 배달. 넌 들어왔습니다. 치밥 도착이요. 하지만 삼성마트에서 컷. 네. 궤도 일격까지. 삼성마트가 세 명을 끌어내면서 무결점 플레이. 로버. 레인이 깔끔하게
개미 장식으로 두 명 잡아내면서 화끈하게 밀었네요. 네, 이제 로버도 앙다크호스의 템포를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로버 팀이 막느라고 공격을 다 썼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턴지 게임으로 치면 앙다크호스의 턴이거든요, 지금은? 네. 자,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전진 수비를 좀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자, 치바비 그래서 오퍼를 꺼내들면서 자,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또 치밥의 오퍼에게 당하게 되면 게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스파이크 위치를 보니 다시 한번 욕탕 작업이에요. 사이트 일자로 나눠놓고 트리플 라인 먹겠다라는 형식의 앙다코스의 운영법이거든요. 네. 일단은 막아놓고 좀 시간을 벌고 있는 로버의 모습인데요. 자, 근데 벌써 로버팀이 연막이 두 개나 빠졌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원샷도 잡혔어요. 그리고 사냥꾼의 분노 유진의 궁극기 골고루 잡혔어요! 그걸 잡나요, 유진? 자, 치밥이 판타지까지 끊어내면서 일단 3대2 인원 싸움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앙다코스입니다. 그래서 B사이트 쪽으로 돌리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위치는 파악됐다. 일단 신경절도. 자, 이런 빼곤이 찍혔어요. 그러고 다시 돌겠죠? 네. 자, 다시 A가요. 카메라까지 찍혔어요. 네. 다시 A 가는 척하면서 오, 이러면 좀 찢어질 수밖에 없나요? 그 다시 A가 함정 깨고 진짜 B다. 이번 진짜 B야. 예. 너네 B 와야 돼. 우리 B 들어왔어. 라고 카메라까지 깼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고 A를 돌려요. 자, 근데 아, 지금 스파이크 불이 안 나는 거 보면은 A 다시 와야겠죠, 아, 로버. 너, 그렇죠. 자, A 다시 네. 옵니다. 트윈 선수가 확실히 사이퍼를 하다 보니까 사이퍼에 대한 심리전이 좋습니다. 네, 로버도 대응이 좋아서 일단은 수비 인원 있습니다. 두 명. 램프, 팰리스 램프 쪽.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최소 두루 끌어야 돼요. 네, 잡아야죠. 아~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남아있으면 억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혼자거든요. 네, 3대1. 신경 욕도 위치까지. 카메라 찰칵. 이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앙다코.